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2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 명상예술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시는 작가분들의 공모전입니다. 저희 아들은 한국장애미술협회 회원입니다. 자폐화가지요.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화가라고 합니다. 자폐 아이들의 순수한 미술을 그려서 공모하는 것으로 아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그리는 자폐 화가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여서 많은 전시회에도 참여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도 늘 참여를 합니다. 자폐 아이들은 2시간 동안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장애 기능 경기 대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극소수입니다. 기능 경기 대회에 나가서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즐겁습니다. 25살이 된 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까지 동그라미서부터 수많은 수련과 연습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들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벌어졌던 손현주 선수를 그린 그림입니다. 비록 구도도 안 맞고 아들의 맑은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계백장군 할아버지 묘소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폐 아이들도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여겨져서 아르브레 미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미국의 아르브레 미술을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숲 체험길을 그렸던 그림입니다. 대전의 전시회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천에 가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꿈나라 그림 대회에서 장원을 받았던 그림입니다. 이것은 한국장애미술협회 20주년에 참여했던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렸던 장애인 문화예술제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이것은 대전 천연기념물을 그린 그림입니다. 장애인 아트페어에 그림이 걸렸습니다.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아트페어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르브레 전시회에 그림을 전시하는 것이 아들의 소망입니다. 미국에 전시하기 위하여 동양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화선지를 무수히 많이 찢어먹으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도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가 그림을 자기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협업을 하는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림을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아이들 보다 10배의 노력으로 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에는 화선지를 잘 그리지 못해서 많이도 찢어버렸습니다. 비싼 황국화 그림 물감도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법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품이 유치님 여러분들도 작품이 계신 분들은 같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금도 있고 전시회도 열어준다고 합니다.